아니 근데 그 전에 예능도 잘했잖아요. 아니 저 선생님 아니, 보고 싶어서 MC 보는 거였지. 저 좋은 세상 만들기 할 때 예. 아, 그때 했다, 했다. 예, 정말 그때도 맛있는 거 많이 먹는 거 공통점이 예. 그래, 그리고 그래, 그래. 되게 정감 있는 어른들 계셨던 거 그래. 네. 지금은 선배님들 계시고 선생님들 계시고 그리고 뭐 맛있는 거 먹고 네. 아, 똑같은 거 같아요. 예, 맛있는 거 되게 좋아해. 네. 먹는 거 선생님하고 궁합이 딱 맞네. 딱 맞지. 네. 제가 그래서 그때 생각하면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그 퀴즈를 좀 해보려고 준비했거든요. 아, 그래? 예. 오, 재밌겠다. 그래서 선생님들 예. 알았어, 기대감 됩니다. 퀴즈 많이 맞추시면 제가 선물도 드릴게요. 네. 알았어요. 네. 뭐야? 야야야, 깜짝 놀랐다. 그거 다른 거야? 왼쪽에다. 뭐냐, 괜찮아? 짜잔! 네, 25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네. MC인가 봐요. MC인가 봐요. MC 오셨다. 옛날에 했잖아. 네. MC. 그렇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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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옛날 어르신들의 지혜를 받아서 요즘 세상에 접목해보는 시간. 네. 장스키즈의 신은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세원 씨처럼요. 이렇게 윗니가 유난히 많이 튀어나온 것을 뭐라고 할까요? 네, 오늘 장수퀴즈 양촌니 편인데요. 네, 치열한 경쟁 끝에 지금 결승에 두 분이 올라오셨습니다. 두 팀. 예. 우와, 안녕하십니까. 자, 첫 번째 참가팀은 김회장님네, 그다음에 김회장님네 불에인 든든한 장남 용진 어르신과 김회장님네 객식구 기동 어르신입니다. 예, 꼼짝입니다. 오늘 정답 잘 맞춰서 예, 예, 예. 1등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아들아 날씨 추워도 예. 나는 보일러 필요 없다. 그래서 떳떳해. 감기 걸려서 걱정 이제. 예, 예. 엄마 잘 있지? 우리 아무것도 필요 없다. 아무것도 안 나온다. Darling, I promise you this. I'll send you all my love. 네, 근데 아내분은 지금 어디 가시고서 귀동 어르신하고 나오셨나요? 먼저 갔어요. 아내분은 예 모르겠어요. 나간 지 오래됐는데 나갔어요. 예. 가끔씩 어쩌다 연락은 오는데 아직도 살아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 그냥 그렇게 안부만 전하고 갔어요. 자 귀동 어르신 예. 그 쌍봉댁 하고 예. 섬 타시던데 그 사이에 진전이 좀 있으신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쌍의 쌍자도 듣기 싫어요. 그 쌍의 쌍자도 듣기 싫어요. 그냥 그분은 그분이고 저는 저대로 사는 거지. 자, 이어지는 두 번째 참가팀 일령이네 팀입니다. 예, 양촌리 불도저 예, 일령 언니. 아이고, 예 안녕하세요. 난 저 양촌에서 왔어요. 우리 집에 일룡이가 있고요. 저 일룡이 처는 저기 뒤에 있어요. 상품 준대요. 아이고 상품 여기 잔뜩 준비됐습니다. 아이고 저거야. 네. 예. 예, 일룡 언니님. 예. 그 상대 팀한테 견제 한번 해주세요. 철진 욕. 예. 야, 이 오가지 병이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퀴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예, 이번 종목은 속담 퀴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을 맞추시는 건데요. 예.
아는 분은 그 앞에 채소를 딱 드시고서 예. 정답! 정답. 아. 예, 예, 예. 본게임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첫 번째. 첫 번째 문제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늘어놓는 이 불만이나 잔소리를 뭐라고 할까요? 지독하게 인색한 일을 비유한 예, 말이다라는 뜻의 속담. 예, 정답. 지독하게 인색한 일을 비유한 예, 말이다라는 정답. 뜻의 속담. 예, 정답. 예, 정답 오이. 예, 오이. 예, 예, 예. 예 말씀하세요. 예, 오이. 예, 예, 예. 예 말씀하세요. 아니, 무조건 정답이라고 성. 정답. 네. 정답 오이. 아무것도 네. 없어요. 정답. 네, 그러니까 오이팀 얘기하세요. 네. 네. 깍쟁이. 깍쟁이. 야, 야. 아, 이거. 이제 못 들어. 이제 못 들어. 오이가 너무 잘 익었습니다. 네. 자격이 없죠. 저 틀렸어요. 제가 다시 한번 문제 드릴게요. 예. 지독하게 인색한 일을 비유한 말이다 라는 뜻의 속담이고요. 자, 뭐뭐도 남을 안 준다. 국물? 아니, 가지. 저, 네, 가지. 가지. 네. 뭐 해봐. 입맛을. 못 먹어도. 네, 정답. 네. 썩어도 남을 안 준다. 아니야. 두 팀 다 틀렸습니다. 정답은 곱불. 어? 감기도 남을 안 준다였습니다. 아, 어려운 문제네요. 아이고. 어려운 문제. 뭔가 난이도가 있네요. 곱불도 남을 안 준다. 아, 김과장. 곱불도 남 안 준다. 들어봤죠? 나? 지금 들어봤잖아. 아쉬운 걸로 해요. 그래요. 그럴게요. 네. 자, 두 번째 문제가 드리겠습니다. 자기 처지는 생각 안 하고 남을 흉본다라는 뜻의 속담이거든요. 뭐뭐가 뭐뭐보고 정답! 정답! 1초 1령 없는 빨랐습니다. 정답! 너무 둥개가 조류 중에 검은 게 뭐죠? 아, 정답! 정답! 네! 1령 없는 팀! 까마귀가! 네. 뭐예요, 그래? 까마귀가 저 검은 줄 모르고 남의 까마귀 거. 시계 챙겨라! 이거 맞죠? 정답. 네, 틀렸습니다. 땡. 네, 다시 한번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기회죠. 아니 형님. 문제가 뭐였죠? 다시 한번. 아, 너무. 문제가 뭐였죠? 다시 한번. 예, 저기 정답. 이 시계는 제가 가져가게 될 것 같네요. 점점 지금 굳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예, 세 번째 문제. 우연히 공을 세운 이를 빗대어서 뭐뭐가 뒷걸음질 치다가 못 잡는다. 가지. 가지. 이게 뭔지 아시죠? 네. 뒷걸음질에다 주잡는다. 아, 네. 정답 맞추셨습니다. 와. 내가 빨리. 와. 드디어. 와. 네. 고마워요. 1점. 네. 고마워요. 네. 자, 이 기세를 몰아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자식을 많이 둔 사람이 애를 쓴다라는 뜻의 속담이거든요. 자식이요. 뭐뭐 발에 신신 낀다. 정답. 네, 일용언니. 돼지 발에 신발. 돼지 발에 신발 신기. 돼지보다 조금 다리가 더 많습니다. 정답. 더 쓰세요. 예. 뭐 개발에 신발 신킨다. 네, 개발이나 돼지 발이나 같습니다. 개수. 네. 가지. 더 쓰세요. 예. 고양이 발에. 고양이는 뭐 똑같이 개나 고양이나 발이. 개나 돼지나 똑같다. 다 4개예요. 다리가 4개니까. 예. 조금만 더 쓰세요. 정답. 애기 네. 발에. 아이 시끄러워. 야, 그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다시 한 번만 더 힌트 줘보세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이번 문제의 힌트는요. 네. 곤충입니다. 귀뚜라미. 뭐야? 지네 같은 거. 지네. 아, 정답. 네. 지네 발에 신발. 아, 네. 맞으셨어요. 맞아. 1대1. 지네 발이야? 지네 발에. 지네 발에. 지네 발에 뭐야? 지네 발에 신신 낀다. 하이파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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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신 낀다. 와! 자,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겉모양은 보잘것없지만 안에 그 내용은 훌륭하다라는 뜻의 속담입니다. 뚝배기보다 못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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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론!
정면 판독 좀 해주세요. VAR, VAR. 잠깐. 뚝배기 뭐다? 가지 일용 겁니. 아니 카메라 돌려봤대요. 지금 현재 일용 언니네 팀이 앞서고 있습니다. 좋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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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린 졌다. 에이 이건 아니. 그러면 제가 한 개로 해갖고 뒤집기 찬스가 있는데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예. 우리는 안 하죠. 안 해요. 안 해요? 우리가 왜요? 예, 그래. 재미로 한번 해요. 죽 서서 개준대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거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전체 계신 네. 할 거냐 말 거냐. 네, 뒤집기 할지 안 할지. 네. 하겠다. 잘 들어주세요. 하겠다. 잘 들어주세요. 아, 네. 한 명 차로. 네, 퀴즈 가야 되네요. 네. 우리 다 뒤에 지돌. 아니요. 이것은 가족의 인원수가 모자른 관계인데. 아, 그러네. 자. 아니야, 그래도 또 이겨. 생색은 내고 또 해봐. 알겠습니다. 한번 붙어보죠. 그래, 한번 그래. 붙어보죠. 게임이 네. 남았는데요. 네, 네. 5점이 걸려있고요.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가진 것이 한 푼도 없다라는 뜻의 속담입니다. 뭔지 있지? 아니, 네. 정답! 네. 아, 내 물품. 아니, 그거 틀렸어요. 두 번 하면 안 되지. 아니, 내가 했잖아요. 아니, 그 앞에 거나 틀렸잖아. 아니, 정답 했잖아요. 아니, 스포츠 경기도 아닌데 이렇게 카메라 판독을 많이 하는 거는 저는... 아니, 판독해봐요. 그 예시를 드리면요. 물에 빠져도 뭐밖에 뜰 것이 없다. 정답! 뭐야, 네가 정답 하면 안 되지. 왜 안 돼? 괜찮아. 입이요, 입. 정답. 네. 입. 아, 땡! 틀렸습니다. 주둥이! 정답! 네. 주둥이한테 안 떠? 네. 보따리. 보따리! 정답, 주머니. 네. 아, 네! 형님 맞추셨습니다. 뭐라고 그랬어? 주머니. 어? 네, 주머니. 주머니! 너술 맞은 거 같습니다, 주머니. 주머니? 주머니밖에 뜰 게 없다. 에이, 이거는. 가진 게 없어. 말 그렇게 하네. 누가 예. 물에 빠졌는데 그러게. 에이 물에 아, 빠지면 속담이니까. 네, 속담이 아유, 그렇다고 하네요. 네, 글쎄요, 어쨌든 뭐 그렇다는데. 네, 오늘의 우승팀은 일용 언니 팀 축하드립니다. 네. 혼자 다 하셨어. 아, 네. 혼자 다 하셨어. 상품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어. 야, 이거. 와, 이거 멋있네. 와. 축하드립니다. 멋지냐? 고기라, 나 상 받았어. 시계 받았어. 시계 받았어. 그리고 멋지냐? 조카 요새 추워. 뭐 꼭 해달라는 건 아닌데. 멋지냐? 양털 이불. 저 아래 동네 저 금식이 할머니는 그냥 무슨 뭐 양털 이불이 왔더라. 따숩긴 한데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주의한다는 게. 됐어. 양수립을 해와라. 아들아, 승룡아, 이제 방고정이요. 고정을 향해서 돌진! 예. 네.